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치구들의 노력은 새해에도 계속되는데요. 지원금액과 방식은 다르지만 자치구마다 산후조리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조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 비용으로 평균 249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 평균 비용은 387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성동구는 이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성동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50만 원의 산후조리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회복을 돕고자 산후조리에 드는 경제적 비용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산후조리 비용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출생 신고하실 때 동시에 신청해 주시면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고. 광진구는 올해부터 산후 도우미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산후 도우미는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담당합니다. 그동안 광진구는 산후 도우미 서비스 이용료 중 일부를 지원해 왔지만 소득 기준에 제한이 있었던 상황.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본인 부담금의 90%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뒤 60일 이내에 광진구 보건소로 신청하면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로구도 2019년부터 지급해오던 산후조리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면서 대부분의 자치구가 기존의 출산 장려금을 중단한 상태지만 강남구는 올해부터 첫 만남 이용권과 별도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각각 2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